안 되겠어. 다이어트는 내일로 미뤄두고 최후의 만찬으로 맛있는 빵을 즐겨봐야겠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빵 먹으러 가실까요? 이제는 빵도 개성시대. 맛은 기본 독특한 모양까지. 다양한 빵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빨간 빵, 궁금해 허니, 깨물면 점점도 가득 스트로베리 그 맛. 빨간 빵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빨간 빵의 소문 듣고 찾아간 이곳. 어머나, 정말 속부터 겉까지 빨간 빵이네요. 우리가 흔히 알던 식빵과는 달리 빨간색을 띠는 식빵. 이 빨간색의 정체는 바로 비트랍니다. 그 색깔이 굉장히 고운데, 이 비트 식빵은 비트 즙을 내서 색깔을 내는 건가요? 처음에는 시도할 때 즙을 내서 시도해봤어요. 그랬더니 빵의 특성상, 그러니까 액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발효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를 많이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안 나와요, 즙을 내서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직접 다 슬라이스해서 말려서 분말로 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비트를 구입하고 말리고 분말을 내고 정성을 다해 만든 비트 식빵. 그러나 아직 그 정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만 할 수 있는 독특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 그걸 또 생각하다 보니까 또 제주에서 나는 먹거리를 하면 드신 분들도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고등어. 고등어로 샌드위치를 했을 때 일단 흔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기도 좋고 네. 또 건강에 좋은 먹거리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에 좋은 먹거리. 정성에 정성을 더해 완성한 이 집만의 메뉴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제주도 고등어를 이용한 훈제 고등어 샌드위치. 그에 이은 두 번째 메뉴, 훈제 명란 샌드위치까지. 빵에 들어간 비트에서부터 계란 하나까지 모두 제주에서 나는 것만을 사용합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샌드위치는 어떤 샌드위치죠? 고등어 샌드위치요? 네, 저희가 고등어를 훈제해서. 아, 훈제해서 네, 만든. 네. 제가 그러면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샌드위치와 고등어라 쉽게 떠올리지 않는 두 조합이지만, 과연 입안에선 또 어떤 맛으로 어울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소연 씨,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 먹어보는 샌드위치 맛이에요. 고등어도 그렇고 명란도 그렇고 다 고소하잖아요. 네. 근데 고소하기만 하다 이게 아니라 담백하고 고소하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와서 드셔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로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독특한 모양의 빵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한라산 빵입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 한라산.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로 고운 옷을 입은 한라산 모양의 빵이랍니다. 이 한라산 모양의 빵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주를 대표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뭐 도라르방도 있고 해녀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한라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생각이 들어서 한라산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준비하게 됐어요. 한라산 빵은 한라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냈는데요. 붉은 철쭉이 만개하는 봄은 붉은 빛의 백년초로, 초록이 우거진 여름은 제주의 녹차로 표현했답니다. 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은 초코로, 마지막 흰눈이 쌓이는 겨울은 레몬을 이용해 흰 느낌을 줬는데요. 빵 속엔 진한 크림과 과일들로 맛을 더했습니다. 한라산의 사계절이 느껴지시나요?
한라산의 사계절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크림도 다 웬만하면 제주에서 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뭐 당근도 있고 크림치즈, 생크림, 녹차, 백년초 크림 해갖고 제주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을 색깔을 넣어서 크림도 들어가게 됐어요. 주방이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고 네. 안에서도 밖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픈 중을 안 해놓고 이 문을 닫아버리면 혹시나 제가 또 막 게을러져서 청소나 이런 거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픈 주방을 해버리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이 청결한 데나 음식 만드는 거에 신경을 덜 쓸 것 같아서 오픈 주방을 처음에 했어요. 한라산을 닮은 모습뿐 아니라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로 색과 맛을 낸 한라산빵.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 한라산을 선택한 소연 씨. 한라산빵의 겨울은 겉은 레몬으로 속은 진득한 크림치즈로 채워져 있습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큼한 맛도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보시면은 와, 정말 맛있는데 색다른데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제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도에서 감귤로 유명한 마을 하래리. 이곳에선 이색빵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색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맞나? 어? 하래리 생태형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의 전통빵 상회빵. 하래리 마을에선 특별한 상회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소가 들어간 감귤 상회빵이랍니다. 상회빵이 뭔가요? 옛날에 쌀이 귀한 시절에 우리 제사 때나 이럴 때 떡을 만들면 이렇게 많이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같이 제사 때나 이런 큰일 때 나눠 먹었던 빵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회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와 노룩을 섞어 상회빵 반죽 시작. 감귤 상회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감귤인데요. 강한 햇빛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은 하래리 마을의 감귤만을 이용한답니다. 반죽엔 감귤 과피를, 소에는 달콤한 감귤 과육을 넣고 예쁘게 모양 잡아 찜기에서 쪄내면 끝! 제가 이렇게 빵을 만들어 본 것처럼 일반인분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빵도 체험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을 생태마을 관광협의체에 전달을 주시면 다른 우리 마을에 트리킹도 할 수 있고 또 바닷가에 가서 바르짜리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감귤 수확철에는 감귤 체험도 할 수 있고 감귤 따기 체험 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감귤 상회빵. 소연 씨, 맛이 어때요? 굉장히 쫄깃하고 굉장히 아주 촘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갈라봤을 때 속이 촘촘해요. 달기도 적당하고 이 고소함도 적당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더 맛있게 먹는 예, 방법이 있어요? 여기 멸치를 한번 넣고 먹어보세요.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꿀팁! 감귤 상회빵과 멸치 얹어 먹기! 밥도 아니고 빵 위에 멸치라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머머, 소연 씨! 계속 얹어서 먹는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어린이들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가서 1분만 돌리면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할 수도 있고 찌면 찔수록 또 빵이 맛있거든요. 맛있고 간편하고 속 편하고 영양 만점인 상회떡 맛보시러 하래리로 놀러오세요. 정성이 가득한 수제 샌드위치부터 한라산의 사계절이 담긴 빵과 달콤한 감귤이 들어있는 제주 전통빵 체험까지 맛있고 독특하고 영양까지 빵빵한 제주의 이색빵들로 든든한 한 끼 즐겨보세요.